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예수 믿는 말로 인사하면 샬롬 이렇게 말하시죠. 그런데 내가 샬롬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떤 친구가 죽일 놈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샬롬, 평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죄인인데 너 죄 없어. 굉장한 걸 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굉장한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35번째 문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전인격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로움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나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되면 뭐 확 달라질 줄 알았어.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내가 목사 되었는데도 별로 변한 게 없더라고.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가 목사지. 이런 의식이 생겨나더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난 기도하는 사람이지.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 나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내 삶이 거기에 따르게 맞춰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격적 변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잘 알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 사람이 40살 되었을 때 민족의식이 생겨났어요. 우리 민족은 노예인데 우리 민족 구해야 되겠어.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자기 히브리인을 이스라엘 사람을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주먹이 쎘는지 맞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있게 됐어요. 이거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지만 감정을 못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80이 넘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죠. 백성들이 막 원망하면서 모세한테 와가지고 말이죠. 뭐 떡 달라, 고기 달라, 뭐 부추 달라, 마늘 달라, 커피 달라, 뭐 아이스크림 달라. 뭐. 아, 이거 광야에서 이거 이러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 옛날 같았으면 모세가 야 이거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모세가 그 사람들 앞에 다 머리를 숙였어. 머리만 숙인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에 아주 가득한 것처럼 온유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감정을 잘 다스렸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진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감정 잘못 다스리면 거룩해지지 못해요. 인격에 손상을 가게 된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의지를 바꾸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먹어야지.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럴 때 있죠?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안 가야지. 이건 안 먹어야지. 이건 안 해야지. 하는 결단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이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말하냐면 존재의 변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거룩해진다고 했을 때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는 거예요. 나쁜 것에 대해서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써야 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라고 얘기할 때 공의가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하고 정의라고 얘기할 때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 정의가 없어. 이거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사회 속에 그런 거 있어요. 자동차 사고 내고도 돈 주고 없는 거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을 갖다가 교통사고 낸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치기도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의예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것이죠. 자, 바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평과 정의만 가지고 사느냐? 아니에요. 공평과 정의만 가지고 살면은 거기 은혜를 베풀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 그리고 사랑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공평과 정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서 뭘 행하십니까? 사랑을 행하셔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내가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휴, 이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 나는 예수님도 아니야. 나는 성자도 아니야. 나는 도통한 사람이 아니야. 난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려야 할 유익에 참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에 대하여 죽으려고 하면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의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4.19 의거 이렇게 말하죠. 4.19 혁명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의거라고 얘기했어요. 학생들이 옳은 것을 위해서 의로운 것을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4.19 일어나기 전에 고등학생들이 더 먼저 일어나세요. 그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리다고 이런 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은 나를 인격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혹시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이 용기를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고 죄는 멀리 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물러가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의식의 변화에서 존재의 변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죠? 힘들죠? 그래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꼭 그렇게 삽시다. 오늘 결단해요. 감사합니다.